오늘 TV조선 사건 파일 24시에서는 찬호님에 대한 내용이 소개되었습니다. 연습하면 절대 지지 않는 가수가 있죠. 이 가수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. 만날 수 없는 내 사람. 예. 이찬원 씨인데 이찬원 씨 신곡 발표했는데 나오자마자 벌써 화제라고요? 찬원님이 신곡 풍등을 발표했고 50만 장 판매를 돌파했다. 이 기록은 임영웅, 영탁, 김호중에 이어 네 번째 기록이다. 요즘은 유튜브 같은 데에서 공짜로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음반 판매가 예전처럼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기록은 더 대단하다. 한편 신곡 풍등은 각종 주요 음원 차트에 진입했다. 그리고 예전 진또배기를 매일 수백 번 연습했다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이번 신곡들도 그렇게 연습을 했을 것이다. 정말 대단한 가수다 라고 소개되었습니다.